여보세요? 아유, 어디요? 나 거의 다 왔고, 여기 오다가. 예. 저기 입구에서 햄버거 하나 먹어가지고. 아니, 성님. 성님? 아니, 잠깐만, 우리. 아, 벌써 때리시면 어떡해요? 아, 현대인이니까 패스트푸드 정도는 처리할 수 있잖아. 진짜 아니 어쨌든 다 왔어. 나 지금 이거 블루투스가 잘 안 되네. 안 들리네. 현대인이네. 블루투스도 사용할 줄 알고. 그러면은 연예인이 뭐 핸드폰 손에 쥐고 전화 받을까? 아, 연예인 다 됐네 이 언니. 아이고야, 여기 논란거리 만들지 말아라 또. 어쨌든 지금 나오면 될 것 같아. 다 왔다. 아, 알았어. 아니, 나 빨리 옷 갈아입고 지금 나도 다 했거든요. 알았어, 알았어. 수수하게 하고 와라. 나도 오늘 뿌앙꾸로 하고 왔으니까. 아, 언니 연예인 티나지 않게. 왜냐면 지금 언니 밖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도 있으니까. 방송을 안 할 때도 쳐다봤어요. 아, 그래요? 요즘에 방송하잖아. 아, 예, 요즘에 핫하게. 수수하게 하고 나오세요. 비비 정도만 바르시고. 알았습니다. 저기 냄. 최대한 연예인 티 안 나게. 냄. 아유, 정말. 말빨이 정말 세시다. 아니, 이걸 모자이크 처리한다. 수수하게. 너무 수수하죠. 세상 수수해, 세상 수수해. 아, 진짜 똑같은 옷 입은 걸 한 번도 못 차돈이야, 차돈이야. 지하주차장이라서 안 보여. 안 나오지? 또 엄청 꾸미고 나오는 거 아니야, 혼자? 아, 이분 너무 좋아해. 왔다. 왔구나, 오. 왔어. 대세지, 대세. 나래야, 트렁크 한 번만 열어줄래? 트렁크? 어. 나 이분 진짜 좋아해. 내가 입으면 스키니진? 대시를 받았던 남자 연예인이 있나요? 처음 받아봐요. 비만계의 또 유일한 고양이상이라고. 무궁화.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함께 개그를 했던 언니고, 저한테 이제 영원한 큰 형님. 내가 아우. 내가 자기고 계십니까? 매번 있었어요. 그때도 있었어. 언니가 이제 개그계의 이제 대자, 내가 소자. 어, 그런 존재구나. 아우. 저희가 이제 원래는 여름에 민어, 가을엔 전어나 꽃게, 매 철마다 그 제철 음식을 먹었어요. 가을맞이 또 제철 음식 싹 먹으면서 좀 서로 힐링 좀 하려고. 제철 음식 메이트 진짜 좋잖아요. 떠나게 됐죠. 너무 좋아. 뭐야? 아, 연예인같이 안 하고 온다고 선글라스를 왜 끼고. 최대한 수수하게 봤잖아, 언니. 아, 베레모를 빵 먹는 사람이 있어. 아니, 나 이거 뭐 이불 좀 사가지고. 미안하다. 뭔 이불? 아, 내 개인적인? 개인적인. 어? 아, 닫아주세요. 개인적인 이불이? 잠깐만. 네네. 내가 좀 되잖아. 미안하다. 안 돼, 안 돼. 이게 딱 합이 잘 맞아요. 아유,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. 아유, 아유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너무 앞으로 한 거 아니야? 너무 앞에 있는데. 악셀 안 닿을까 봐. 아, 오, 완전 귀여워. 멀리서 보잖아. 저 자율주행이야. 이 사람이 앞에 있어. 어이구. 잠깐만요. 잠깐만, 놀이기구 아니야? 아니, 잠깐만. 어, 잠아. 아, 벌써부터 시작되는 건가요? 아, 기다려, 기다려봐. 어, 안 돼, 나 선글라스 빼야겠어. 네, 이거 좀 비 오는 날 누가 선글라스를 껴. 와, 오늘 날씨가 좋아지네. 어, 나 불러주지. 나 저분 너무 좋아. 아, 너무 웃겨. 아니, 신기로 씨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작년까지만 너무 재밌잖아요. 재밌어서. 너무 재밌고. 찐이야, 찐. 찐으로 본인 캐릭터로 그냥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, 나는.